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은요 이채연 씨입니다. 선수 입장.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 모실 선수는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저의 동생이죠 이채연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보는 라디오 또 같이 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보고 인사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렛츠댄스로 돌아온 솔로 가수 이채연입니다. 예, 멋있다.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몇 번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엔 또 처음 모시게 됐어요. 맞아요. 여기 앉아있는 저 어떤가요? 언니 근데 네. 제가 처음 언니 그 라디오 하는 것부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훨씬 수월하고 너무 좀 늘었어요? 네. 대박. 너무 잘해요. 진짜요? 네. 오, 그게 느껴지는구나. 느껴져요. 처음에 언니 긴장한 게 너무 보였거든요. 저 완전 긴장했어요. 근데 진짜 까비 분들이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많이 많이. 와. 지금 완전 DJ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진짜요? 응. 이러다 진짜 끝나버리면 어떡해. 좋습니다. 또 너무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용현님께서 둘이 오늘 스타일이 정반대 느낌이라 정말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러네요. 흑과 백인가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나는 오늘 백이구나. 네. 채연씨가 또 흑이에요. 흑이에요. 네. 원래는 이제 제가 검정 옷을 자주 입어가지고 이제 흑이고 채연씨가 엄청 밝아가지고 피부 색깔이 조금 밝은 톤이라 좀 뽀샤시한 톤이라 좀 약간 흰 느낌이었는데 오늘 좀 맞아요. 정반대네요. 맞아요. 네. 다음 사연 또 왔는데 읽어주세요. 네. 박윤진님께서 채연언니 컴백 축하해. 이채연 H하고 OT해. 오늘도 사랑해. 와우. 이번 렛츠댄스 활동 아프지 말고 화이팅. 와, H하고 OT해요? H하고 OT해라는 가사가 있어요. 핫하다. 그게 H하고 OT였어요? 맞아요. 대박이다. 저는 A하고 B, C 이렇게 나오길래 맞아요, 맞아요. 네, 스펠링이 나오길래 A, B, C, D 이렇게는 알아들었는데 그 뒤에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가사가 뭐지? 싶었는데 하시었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다. 좋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방송에서 케이크 선물을 걸고 NH 사연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K로 이런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운 띄워드릴 테니까요. 네. 직접 소개해주세요. 네. K. K-POP 솔로 여가수의 자랑. 이. 이채연. 어때요? 센스 만점이죠. 좋은데요? 인정? 인정합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K-POP 솔로 여가수의 자랑.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솔로 여가수의 자랑입니다. 제가 또 동생들한테 약하다는 걸 알고 이제 N행시 할 때 동생들 이름을 넣거나 다른 연예인분들 이름을 넣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봤어요, 언니. 저 노크 뽑아주신 것도 듣고. 진짜요? 네. 많이 봤네요. 그날 또 베스트로 뽑혀가지고 선물까지 받아가셨거든요. 네. 아니, K-POP 솔로 여가수의 자랑 채연씨가 바로 어제 새 앨범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앨범 제목이 The Move Straight인데 이번 앨범 어떤 앨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더 무브 스트릿은요 제가 여러 장르의 댄서로 변신을 했는데요 자유분방하고 좀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을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앨범입니다. 근데 그게 뮤비에서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이 발레 토슈즈랑 딱 이제 그 운동화 연습 운동화로 또 바뀌면서 그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극대화된 약간 표현이랄까. 맞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약간 엉뚱함이 살짝 보이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컨셉이 댄서 그 자체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그 렛츠 댄스다 보니까 네. 그냥 완전 춤으로 가자. 아. 네, 해서 댄서 그 자체입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요 춤이. 어떻게 따라해요. 아, 근데 죄송한데 오늘 언니랑 꼭 챌린지를 찍어 가야 아니 이거 채연 씨 남을 생각하지 않은 챌린지. 큰일 났네. 타이틀곡이 렛츠 댄스. 제목부터 신나는데 어떤 네. 곡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렛츠 네, 댄스는 춤에 대한 저의 열정과 사랑을 담은 앨범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든지 함께 춤을 추면서 신나게 즐기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아니 근데 이 곡을 듣자마자 타이틀감이다 라고 또 느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너무 신나고 네. 이건
나만 신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 이거는 타이틀감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뭐 A B 후렴 부분까지 그리고 심지어 훅도 너무 좋고 중독성 있어요. 좀 멜로디가 쉽죠. 네네네. 뭔가 한 번 들으면 기억나는. 근데 문제는 춤이 한 번 봤는데 이제 기억은 남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아, 그 맞다. 이번에 퍼포먼스에 또 셔플 댄스를 살짝 넣으셨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 셔플 댄스를 제가 예전에 유행했던 거를 언니랑 같이 이제 한번 다시 끌어올려 보자. 라고 의견을 좀 이렇게 내서 셔플 댄스를 이번에 한번 집어 넣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한참 셔플 댄스가 유행했을 때 초등학생이셨어요? 네 맞아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셔플이랑 크로카가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그때 막 교복 핏 딱 줄여가지고 계단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놓은 다음에 주머니에 손 딱 꽂고 이렇게 셔플했던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서 대박이다. 한 번 더 붐을 일으키고 싶네요. 근데 지금 추면서 막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그때 그 시절이. 그렇죠. 네. 지금도 너무 어린데 또 그때 또 한창 셔플 댄스가 유행을 했었네요. 근데 이번에는 챌린지를 의식하지 않고 정말 퍼포먼스 자체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무의 난이도가 꽤 높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챌린지를 의식하다 보면은 이제 좀 끝도 맞아요. 없이 뭔가 아 이거 중독성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임팩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뭔가 좀 꼬여버려요. 네네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챌린지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곡에 맞게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구간을 정하는 게 저는 낫더라고요. 그래서 채연 씨가 저한테 이제 세 구간을 보내주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세 구간 중에 한 구간은 칠 수 있겠지 했어요. 세 구간을 받자마자 그날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최인지님께서 교수님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또 이걸 이루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성취감이 장난 아닙니다. 성취감이 장난 아닐 것 같은 춤입니다. 다이어트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됩니다. 네. 진짜 이 안무를 연습하면서 조금 살도 빠졌을 것 같아요. 살은 제가 근데 워낙 기초대사량이 있어서 이 정도로는 살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추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와. 인생이 참. 아 인생이 참 여기까지 갔나요? 아 인생이 참 이번 컴백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퍼포먼스인 것 같고 저번에 노크가 조금 손 위주의 댄스였다면 이번에 좀 발 위주의 댄스로 조금 신선하게 좀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좀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그럼 다음 노래 나오면 이제 손발 다 나오겠네요. 다음 노래는 이제 얼굴 이제 얼굴로 아이솔레이션으로 근데 어머님께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또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이번에는 어떤 평가를 좀 해주셨나요? 아 이번에는 엄마가 되게 자신감 있고 밝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별개로 이제 예능이나 컨텐츠 같은 거 나갔을 때도 채연아 너무 노잼도 아니었고 너무 나대지도 않아서 너무 좋았어 약간 이렇게 얘기해주실 정도로 진짜 냉철하시다. 객관적이세요. 굉장히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좋겠다. 근데 지금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피드백 주시면. 근데 가끔 이제 뭐랄까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에 이제 엄마가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냉철하게 채연아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도 아는데 아는데 또 얘기하면 맞아. 속상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이제 적당히 딱 새겨듣고 넘기나요? 네 사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많고 새겨들을 때도 많고 진짜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좋으시다. 어머님이 엄청 잘 챙겨주잖아요. 저희 또 함께 팀할 때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는데 그렇죠. 엄마가 막 저희 숙소 멤버들도 좀 많이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동생인 있지 채령 씨는 점점 피드백 내용이 짧아진다고 하네요. 이번엔 혹시 잘했어? 라고 하고 끊겼네요. 중독성 있어? 춤 좋아? 간결하고 좋네요. 그럼 우리 막내 동생은요? 막내 동생이요? 네. 아 막내 동생 진짜 웃긴 게 지금 항공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뮤비 처음에 보시면은 발레를 하는데 언니 턴아웃 안 된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대박. 그래도
그래도 재밌어. 뮤비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진짜 디테일하다. 네. 아니, 다 춤에 약간 일가견이 있는 집안이라 이분 뭐 잘해야겠어요. 아, 빈틈을 무서워요. 보여주면 안 되겠네. 그런 피드백을 받을 줄 몰랐어요. 아, 와,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은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이쯤에서 채은 씨의 신곡을 들어볼 건데 스스로 꼽은 킬링 파트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할게 네가 누구든지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제 누구든지 어디서나 약간 이 신나게 춤을 추자라는 네.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춤으로서는 저는 댐브가 네 킬링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같이 까비 여러분들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채은씨의 신곡 Let's Dance 듣고 올게요. Let's Let's Dance 듣고 왔습니다. 와, 댄스 댄스인데 음색 너무 좋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좀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음색이. 제가 좀 알맹이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아직까지. 아, 근데 이제 녹음을 하면 할수록 네. 좀 많이 늘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또 앨범을 내면 네. 낼수록 계속 늘더라고요. 네, 안 늘 줄 알았는데 늘어요. 늘더라고요. 네, 진짜 신기해요. 또 사연 왔는데 읽어주세요. 네, 그웃음 재현주아님. 선생님, 챌린지 참여하고 싶은데 셔플이 안 돼요. 셔플만 되면 어떻게 해볼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잠시만요. 근데 셔플이 단데 네. 셔플만 되면 어떻게 해볼 텐데 셔플 없는 구간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그러면 네. 셔플 없는 구간을 한번 도전을 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 이거 셔플 근데 어려워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리듬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그 토끼춤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토끼춤을 생각하시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채연 씨만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언니 나코도 찍었어요. 와. 찍어서 보내 줬어요? 일본에서? 제가요? 아니야, 나코 씨가. 아, 아니요. 저랑 같이 했어요. 어디서 찍어? 언제 찍으셨어요? 나코 한국 왔을 때 제가 그때 저희 다 같이 만났을 때. 네. 언제 찍으셨대요? 그때 확 이렇게 나코 딱 찍자 해 가지고. 저 오기 전이었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늦게 왔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저 스튜디오까지 빌려서 찍었어요. 네? 네. 와, 진짜 열정 대박. 저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79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채연님, 이번 신곡에서 아바의 댄싱킹 파트는 채연님 아이디어인가요? 멜로디도 그대로 나와서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저희 멋지신 이제 용배 피디님께서 네. 좋습니다. 짜주신 구간입니다. 네. 채연 씨가 솔로 데뷔하고 1년 동안 세 번째 컴백을 하셨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앨범인데 네. 힘들진 않았어요? 아, 저는 굉장히 무대를 좋아하고 체리 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기고 있네요. 네, 이 순간에 더 소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요? 네.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데뷔가 좀 늦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저는 더 빨리빨리 더 많이 하고 네. 싶구나. 너무 좋네요. 솔로 데뷔 때 뱀파이어 컨셉으로 나왔는데 네. 지금도 그 세계관이 좀 이어진다고 하네요. 세계관이 이제 막 대외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 네. 그 제가 뱀파이어라는 게 변함이 없어서 와우. 그냥 제가 계속 325살의 뱀파이어라고 생각해요. 거의 메소드네요, 메소드. 네. 네. 아니, 그러면 할수록 계속 즐기게 된다고요? 그 컨셉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약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네. 신기하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뱀파이어야 뭐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저 325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올해는 326살이네요. 만 나이도 적용되나요? 만 나이요? 네. 만 나이 적용돼서 323살입니다. 아, 네. 오. 많이 어려지셨네요. 회춘했어요. 채연 씨가 지금까지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네. 더 이상 나에게 서바이벌은 없다 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나 네. 동생 채령 씨가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다면 뭐 추천해 주실 건가요? 근데 제가 왜 말리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는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거나 네. 약간 좀 얻는 게 있는 그런 네. 서바이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추천할 것 같아요. 와우. 이게 좀 서바이벌에서 오는 그 네. 배움과 있죠. 그 성장이 맞아요. 그 맛이 아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많이 성장한다고 생각이 해요.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미숙하죠? 영수부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소금사탕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영수의 채연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은비 채연 투샷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하나하나하나공님께서 두 분 이야기 듣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어요. 신호 대기하면서 문자 보냅니다. 두 분 다 핫하게 대박나세요. 너무 저희에게 집중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길을 네. 잘못 들어갔다니. 그래도 집은 가셔야 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안전운전. 정확히 안전운전 하면서 네.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안무가 셔플이니까 다음은 와킹? 아니면 락킹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와킹은 이미 제가 안무에 네. 좀 많이 있어요. 노크도 그렇고 맞아요. 이번에도 와킹 소스가 있습니다. 근데 락킹은 저도 너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락킹 그리고 팝핀. 와 정말 비보잉. 아니 만능이네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 저도 도전이어가지고 도전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채연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목격담, 질문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채연 씨의 낙 듣고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낙 knocking on your heart knock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은비의 선톡 오늘은 몸치도 춤추게 만드는 댄싱 퀸 이채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많이 왔는데요. 읽어주세요 채연 씨. 네 공사 하나하나님 어제 채연이 컴백 라이브 방송 보다가 버스 잘못 타서 일정도 다 꼬이고 라이브 이벤트 신청도 못했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렛츠 댄스 들어서 행복했네요. 그래도 긍정적이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너무 집중하셨나 봐요. 네. 혹시 MBTI F 아, P세요? 네? J세요? P, F, J 이게 다 나오네요. 네, 저는 F고요. P입니다. 집중을 너무 하신 것 같아요. 네, 위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너무 죄송하네요. 그래도 렛츠댄스 들으시고 기분 좋게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도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채연이 찐 웃음만 나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뮤비에서도 웃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고 있어요. 채연아 많이 웃어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춤추실 때 정말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네. 네. 진짜 행복해서. 이번에는 노래가 너무 신나다 보니까 네. 제가 막 엄청 노력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네. 완전 찰떡이네. 진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9868님 오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오랜만에 라디오 틀었는데 두 분 덕에 뭔가 힘든 게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친한 동생 우리 채연 씨도 나와주셨으니까요. 이 코너 또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텔. 룰은 간단합니다. 질문을 듣고 저랑 채연 씨가 동시에 대답하면 되는데 총 1라운드로 라운드당 4문제씩 해서 8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 중에 5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하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네, 치킨 치킨. 단 실패한다면 땡입니다. 아쉽지만 선물은 다음에 또 영수 나와주셨을 때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수 얄짤 없나요? 없습니다. 네, 국물도 없는 방송입니다. 자, 저희가 근데 평소에 유리 씨랑 비슷해요. 제가 유리 씨랑 잘 안 맞는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채연 씨도 비슷해. 막 잘 맞는 맞아요. 느낌은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나 씨랑 성향이 맞아요. 진짜 제가 비슷하고 채연 씨랑 유리 씨랑은 좀 정반대 성향이에요. 근데 정반대가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잘 맞을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왜냐면 완전 활발하고 막 에너지 넘치고 막 되게 털털하고 덜렁대고 계획 없고 즉흥적인 거 전 좋아하는데 채연 씨는 엄청 꼼꼼하고 막 네. 챙겨주고 그리고 막 뭐랄까 차분할 때 또 차분하고 확실히 이렇게 텐션 조절도 잘하기 때문에 완전 이런 부분에서 저랑 반대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정말 반대가 더 잘 맞을 수도 맞아요. 있는 거니까 네네. 한번 그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좋아요. 흑발 대 탈색. 하나 둘 셋. 탈색. 흑박. 흑박. 아 이렇게 틀릴 네. 수 있죠. 네. 아, 제가 탈색이고 지금 언니가 흑발이라서네요. 네. 네. 다시 가볼게요. 네, 좋아요. 치킨 대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오! 먹는 건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초식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서운했던 점.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언제? 없다. 없다. 언제? 어? 그거는, 최근에? 최근에? 그거는 이제 끝나고 물어볼 아, 거니까 좋아요, 대답만 좋아요. 좀 해주세요. 내가 뽑은 최고의 컨셉은 뱀파이어 대 인어공주. 하나, 둘, 셋. 뱀파이어. 인어공주! 아! 동시에 듀엣 제안이 온다면 채연아 대 조유리. 하나, 둘, 셋. 조유리. 어, 난 못 먹겠어. 같이 여행을 간다면 먼 곳에서 오래 대 가까운 곳에서 짧게. 하나, 둘, 셋. 가까운 곳에서 짧게. 오. 이야. 두 문제 맞췄어요, 저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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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1라운드 총 네 문제 중에 두 문제 통했고요. 다음 라운드에서 세 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좋아요. 일단 먼저 대답해 주신 내용들로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상대방에게 서운했던 점. 저는 없어요. 네, 저는 없어요. 저도. 그리고 서운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말하고 잘 푸는 성격이어가지고 맞아요. 뭐 이럴 때 이랬어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이라 막 꼭꼭 쌓아두고 이런 편이 아니어서 없다고 맞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나이인지라 네. 우리 이제 좀 이해하고 배려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네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내가 뽑은 최고의 컨셉은 뱀파이어 대 인어공주. 이건 자기의 컨셉인 거잖아요. 각자 자기 걸 골라가지고 네, 고민했어요. 뱀파이어 할까 말까. 아 근데 저도 고민했어요. 아, 인어공주 할까 말까. 아 근데 제가 인어공주를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저는 계속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다음에도 뱀파이어일 거고 전 제 자체가 뱀파이어이기 때문에 네. 뱀파이어를 뽑았습니다. 정말 메소드네요. 네, 완전 몰입하셨어요 지금. 저는 인어공주였지만 항상 매번 컨셉에 따라 제가 달라집니다. 네. 기대돼요. 다음 컨셉은 어떤 컨셉인지. 저도 기대됩니다. 그 다음 공주 컨셉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진짜요? 네. 백설공주, 뭐 자스민,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좋아 좋죠. 근데 그걸 또 인정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 고려 좀 해볼게요. 네. 동시에 듀엣 제안이 온다면 최애나 대 조율이었어요. 언니 왜 못 골랐어요? 아니 어떻게 골라요. 아, 둘 다 너무 잘하고 이제 너무 음색이나 보컬적인 네.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저는 근데 이렇게 못 골라본 적은 또 처음이네요. 제가 또 멤버들한테 좀 그쵸, 약해요. 그렇죠. 약하죠. 네. 전 유리를 골랐는데 어떡하죠? 예나야 미안해. 예나 씨는 또 이해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이유는 뭐예요? 아니 유리 제가 요즘 OST에 좀 관심을 좀 네. 생겼는데 유리가 이제 OST를 좀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랑 뭔가 좀 몽글몽글하게 그런 OST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고 네, 그래서 그냥 바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아 근데 여기에 뭐 누구 대 이채연 있었으면 이채연 네. 씨는 제 앞에 계시니까 뽑았을 건데 없는 사람이라서 네. 아 제가 진짜 멤버들한테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좋아요. 같이 여행을 간다면 먼 곳에서 오래 대 가까운 곳에서 짧게였어요. 근데 이거 약간 밸런스가 붕괴된 거 아니에요? 먼 곳에서 짧게 가까운 곳에서 오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뭔가 좀 고민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서 짧게가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가까운 곳에서 짧게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저도요. 이걸 뽑았거든요. 좋아요. 어? 그러면 비슷하긴 비슷하네요. 이런 성향들이. 국내 국외? 국외. 국외. 네.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세요? 아이슬란드. 어? 뭔데? 네? 가고 싶으세요? 뭔데? 아 멀다고요? 네, 멀어요. 아, 좀 멀어요. 네. 네. 저한테 먼데라고 하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라운드 시작해볼 건데요. 재밌네요. 저희가 세 문제 이상 맞춰야 됩니다. 아 좋아요. 준비되셨죠? 네. 조식해 주세요. 다시 태어난다면 음치 대 몸치. 하나 둘 셋. 몸치. 둘이 진짜? 유닛 활동을 한다면 센터는 권은비 대 이채연. 하나 둘 셋. 권은비. 이제 다 맞춰야 돼요. 어떻게? 꼭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다면 컴백할 때마다 챌린지 대 콘서트 게스트. 하나 둘 셋. 콘서트 게스트.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에 대 밥 사줄게. 하나 둘 셋. 사랑해. 사랑해요. 거의 뭐 다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거의 유리씨급으로 지금 안 맞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아. 제가 저랑 맞았던 사람 별로 없었으니까요. 우와. 네. 일단 최예나씨가 나오셔서 네. 한번 네. 정말 맞는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맨 처음 네. 가보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2라운드 중에 네 문제 중에 총 두 문제를 통과했어요. 최종적으로 네 문제를 맞춰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아이고요. 치킨은 드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국물도 없네요. 네. 그 무 국물이라도. 아 치킨 무 국물이요? 그것만 또 주시진 않더라고요. 치킨집에서. 네. 다시 태어난다면 음치 대 몸치였어요. 네. 근데 몸치라고 하셨죠? 아니 저 음치요. 아 음치요? 네. 저는 몸치라 했는데 이것도 틀렸네요. 네. 아 저는 그래도 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몸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아 저는 뭔가 나랑 다르고 싶어서? 아니요. 몸치는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치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음치도 요즘 그 튠? 아 그러네요. 요즘 보정. 되게 뭐 보정이 잘 돼가지고 뭐 가능할 수 있는데 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음치 대 몸치니까 맞아요. 적당히가 아니어서 그냥 춤을 안 추고 노래만 하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둘이 유닛 활동을 한다면 센터는 서로를 뽑았어요 저희가. 네. 아 은변이가 해야죠. 아 어떻게 제가 합니까? 채연 씨가 해야죠. 근데 사실 우리가 짝수라서 센터가 같이 센터죠. 공동 센터가 될 것 네. 같긴 한데 네. 위치상 그래도 그러네요. 네 저희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언니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전 채연 씨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다면 컴백 때마다 챌린지 대 콘서트 게스트였어요. 이왕 할 거 큰 거 네.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아 좋죠. 그쵸? 저는 근데 콘서트 때 게스트를 섭외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시간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 맞아야 돼가지고 콘서트 게스트를 도와주면 훨씬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네. 콘서트 게스트를 뽑았습니다. 저는 언니 콘서트 게스트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 다행이다. 그때 제가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막 또 새로운 무대를 또 언니 네. 콘서트 무대에서 한다는 네. 게 되게 신선하고 너무 언니한테도 너무 고마웠고 근데 팬분들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채연 씨 나와가지고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루비 분들 감사합니다. 체리 씨 사랑해요. 체리 많이 드세요. 자,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랑에 대해 밥 사줄게였어요. 네. 제가 어떻게 얻어먹습니까 동생한테. 아 그러네. 네. 아 언니 입장에선 그러네요. 네 제가 사줄 수 있는데 좀 네. 얻어먹는 거는 조금 그래서 사랑이를 뽑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언제든지 언니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도 사주세요. 끝나고. 언니 늦게 끝나잖아요. 아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게임 선넘테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채연씨의 케이프 듣고 올게요. 채연씨의 케이프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목요일 3부 이채연씨와 은비의 선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문자들 하나씩 볼까요? 네, 김진희님께서 수록곡 케이브도 안무가 있나요? 혹은 무대를 할 예정이 있나요? 안무가 아직은 지금 이거 최초 공개인데 네. 만들고 있고요.
근데 대박. 아직 무대도 할 예정인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박. 네. 영스트리트 최초 공개인가요? 맞아요. 제가 최초 공개를 좋아해가지고요. 저도 좋아해요. 저 최초 아, 좋아하고 아, 네. 남들이 안 한 거 좋아하고. 좋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또 공개해주셔가지고. 네. 유재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자주 만나도 또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막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안 보진 않았는데. 네, 저희가 종종 자주 와가지고 저희 맞아요. 둘은 또 따로 많이 봐가지고 생각보다. 맞아요. 네, 그래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네요. 재밌어요.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이도경님 집에서 연어덮밥 해먹는데 양파에 매운기가 덜 빠져서 속이 따갑다가도 이번 앨범 들으면 입가에 웃음이 나요. 팬들에게 선 공개했을 때 기분 어땠는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저는 진짜 그 티저가 뜨는 순간부터 정말 시간이 느리다는 것 같아요. 항상 빨리 보여주고 싶고 빨리 내 춤을 보여드리고 싶고 포인트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갑자기 연어덮밥을 먹으시다가 이번 제 앨범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연어덮밥이 너무 먹고 싶네요. 저도 중요한 건 이 와중에 연어덮밥 맛있겠다 이 생각했어요. 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어덮밥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주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채연씨 웃음소리는 진짜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오늘 많이 웃으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은비언이랑 함께 있는데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어머, 네. 저 또 이렇게 왜요? 감동받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편하니까. 네. 다음 사연 또 읽어주세요. 네, 0047님. 채연씨 춤선이 너무 이뻐요.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이번 앨범도 대박나세요. 대박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네. 또 오늘부터 또 이렇게 시작이었을 텐데, 또 건강관리 잘하고, 네. 네. 음악방송 항상 챙겨볼 테니까, 열심히 네.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워요. 은비 언니처럼 네. 열심히 해서 대박나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네. 네. Follow, follow me. 736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아이슬란드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로라를 보는 게 소원이라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못 갔네요. 내년에는 꼭 갈 거예요. 상큼한 두 분 목소리 들으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아이슬란드 진짜. 오로라 진짜 그렇게 네. 예쁘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네. 가고 싶은 또 나라 있어요? 그때 그 우리 스위스. 스위스. 네. 스위스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방송에 나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근데 바보 게임은 진짜 제가 바보 같더라고요. 둘! 맞나? 이제 잘해요. 이제 잘해요? 네.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아, 오케이. 보이는 라디오로 네. 또 보일 수도 있으니까. 보이게 네. 카메라를 할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4! 3! 아니, 4를 해야 진승 뭐. 네? 맞죠 맞잖아요. 왜지? 다시 해보세요, 재현 씨. 5! 2! 맞네? 맞죠? 5! 1!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그럼 채연 씨의 허쉬러쉬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채연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언니랑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역시나 편하네요. 너무 편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정말 수다 떨고 가는 그런 맞아요.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또 채연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바쁘실 텐데 네. 또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채연 씨의 레스댄스 활동 응원하며 기대하며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활동 잘 마무리하시고 응원할게요. 그리고 영세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들려드리면서 채연씨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